길거리에 서 있어요. 차 막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죠. 캘리포니아랑 그 라스베가스 있는데 마스크 벗는다고 야외에서 실내 말고 그렇게 들었는데 무슨 LA 카운티인데 여기도 벗는 건지 안 벗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드디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사업 준비하고 있고 늦으면 3주 뒤에 빠르면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. 어떤 분야인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이 유튜브랑 너무 다른 성격의 일이라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. 사랑하는 내 여보들 좋은 하루 보내요.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다들 걸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하루하루 크게 제한 안 하고 크게 외출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94 마스크 쓰고 다 가고 있어요. 가는 데라봤자 마트밖에 없지만 마트랑 뭐 가끔씩 친구 만나거나 그냥 이제는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코로나를 피하려면 외출을 안 해야 되는데 외출 안 하고 살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코로나 걸리는 걸로 선택했어요. 선택을 해야 돼. 집에 있거나 나가면은 코로나 걸리거나. 여보들 건강 조심하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요. 안녕, 또 만나요.